내 생활을 더 샵하는 방법, 더 샵 셀렉션입니다. 이번에는 주방을 어지럽히는 주범이죠. 바로 식재료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주방에서요, 물건을 어디에다 자리 잡아야 되나 그게 참 어렵죠. 일단 식재료는요,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주변에다가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개수대 밑에 배수구 공간은요, 아무래도 이제 음식물 때문에 악취가 나기도 하고요, 그 다음에 습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식재료 보관은 적당하지가 않죠.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이 가전제품 밑에 공간과 인덕션 바로 왼쪽 공간에다가 지금 수납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흩어져 있으니까 일단 모아봐야 되겠죠? 한번 다 꺼내 보겠습니다. 지금 잠깐 꺼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. 아마 집에서는 더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. 우리 집에서 어떤 식재료를 가장 많이 먹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서 분류를 하시고요. 지금 종류를 구분을 했는데요. 새콤, 달콤한 거, 그 다음에 또 이제 짠맛, 그 다음에 이제 기름 종류 있죠. 뭐 식용유라든지 참기름. 이렇게 해서 약간 종류를 더 디테일하게 나눕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라면이 있죠. 빈 공간이 있잖아요. 칸막이를 이용해서 다른 물건과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비워주시면 되는 거고요.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로로 쌓아버리면 위에서 볼 때 아래에 있는 물건 안 보이죠. 그래서 이런 수납도구를 사용해도 그래도 꼭 새로 수납을 하셔야 됩니다. 여기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오죠. 이거는 잘 못 찾아서 또 구입을 한 거예요. 정리만 잘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넣었으니까 우리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? 제가 이렇게 긴 바구니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. 이렇게 깊은 바구니를 사용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바구니만 빼면 뒤쪽에 있는 물건까지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깊은 바구니를 사용을 했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팁으로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내 생활을 더 샵하는 방법, 더 샵 셀렉션의 김현주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. 제발!